먼저 첫 번째 실루엣만 봐도 북한 김정은. 북한이 자기들은 정찰 위성이다라고 주장하는 위성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뭐 이르면 내일부터 발사가 가능하다라는 예고인데 조금 전 북한이 입장을 냈는데 6월에 발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정찰위성 6월에 발사. 리병철. 군 정찰위성 1호기 6월에 발사 예정이다. 미국과 추종 무력들의 위험한 군사행동. 군사적 준비태세 강화.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이제 본인의 명분을 밝힌 거죠. 미국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군사적으로 동맹이 강하니까 본인들도 준비하려면 위성이 필요하다라고 명분을 대면서 6월에 발사할 것이다 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예고를 했습니다. 우리 외교부 입장도 나왔는데요. 불법적 발사 계획 즉각 철회하라. 발사 강행한다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라는 강한, 강경한 대북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도 강경한데 일본은 더 셉니다. 기시다 총리는 저거 파괴해라, 발사하면. 이런 명령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단도미사일 기술을 모치이다 발사. 이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であり, 국민의 안전에 관할 중대한 문제であると. 우리 국의 領域 내의 락하에 備えて, 本日 防衛大臣から 破壊 措置 命令 これを 発出 いたしました. 위성이 발사되고 있는 낙하하는 잔해물에 대해서 요격하라라는 명령까지 내렸다는 건데, 북한이 이 위성 발사라고 포장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은 아시다시피 다 ICBM 미사일 기술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서 북한의 모든 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금지되어 있는데 북한이 이를 계속 어기고 있고 이번에도 어기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박정하 의원님, 네. 우리 정부의 입장이 강경하군요. 아니,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지금 그 북한이 지금 정찰위성 쏘겠다고 하는 기술은 좀 전에 설명 주신 것처럼, 예. 정찰위성 쏘는 거나 ICBM 쏘는 거나 똑같아요. 대신 그 탄두가 대기권을 들어오느냐 아니면 정찰위성이 위에서 지구 주변을 도느냐 이것만 다르지 추진체 올라가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건 그동안 북한이 워낙 이런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유엔에서 결의를 한 거 아니에요. 북한은 저걸 쏘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저거는 강력히 대처해야 되는 거고 또다시 이렇게 도발적 행동을 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이 자유서방 세계에서 강력하게 응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갑자기 저렇게 정찰위성을 쏘겠다고 하는 건 여러 가지 포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공고화되고 있는 한미일 공조체계에 대한 위기감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좀 봐줬으면 하는 또 이런 일종의 관종의식 그리고 무언가 또 딜을 하고 국제사회와 또 협력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본인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 포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또다시 저런 일이 있게 되면 저는 정부 당국이 발표한 것처럼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다시는 저런 일을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혹여 김소영 교수님 통일연구원 출신이시잖아요. 아니 우리도 위성 쏘는데 북한은 왜 위성 쏘면 안 돼라고 그냥 쉽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일단 이 인공위성을 쏘는 그 엔진 추진체가 ICBM 기술과 일정 부분 똑같기 때문에 이게 위성이든 ICBM 시험 발사든 어쨌든 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게 위성이라 할지라도 지금 북한은 군 정찰 위성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간절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자기네들이 핵무기를 많이 만들고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만들어도 타격의 목표를 정확하게 적시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위성으로부터 그걸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위성을 그렇게 개발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ICBM의 사실상 시험 발사이든 실제로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 같든 간에 어쨌든 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더러 우리에게 굉장히 위협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건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둘 다를 하려고 해서 그래요. ICBM 미사일을 포기하든가 그래서 정찰용 통신용 위성만 개발하든가
아니면 ICBM만 그냥 계속 하든가. 근데 이거 둘 다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뭐 누리호 우리도 발사하는데 왜 북한은 유독 유성 발사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그만큼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문으로 이것을 못하게 한 거죠. 그동안 성실한 국제사회의 일원이었다면 왜 못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악당 국가로 완전히 낙인이 찍혀서 전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아무리 쏴도 북한은 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곧 정찰 위성 1호입니다. 1호 위성 발사를 예고했고 주변국들 대한민국 포함해서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북한이 어떻게 할지 위성은 성공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이 위성 수준이라는 게 굉장히 고도의 과학기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북한의 첫 위성 발사가 실패할 가능성도 여전히 큽니다.